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9호 태풍 루핏이 발생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4시간 내에 이제 그 열대 저압부에서 9호 태풍 루핏으로 이제 그 변환될 걸로요. 열대 요란에서 TD 열대 저압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루핏까지 9호 태풍 루핏의 발생을 지금 중국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5일 저녁부터 이 중국의 광둥성, 그러니까 후지엔성 쪽 남부에 이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역시 그 비가 좀 많이 올 걸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 경로를 보시면요. 역시 지금 중국에 또 많은 비를 뿌릴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오늘 3일이죠. 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그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밑에도 있죠. 그러니까 하이난다오, 이 하이난다오 쪽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쭉 올라오면서 3일 해가지고 결국에는 보시면은 여기 쪽에 그 하이난다오, 그다음에 광둥성, 그다음에 4일 정도에 이제 4일까지도 광둥성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5일부터 이제 그 후지엔성 정도로 올라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6일 역시 후지엔성, 그다음 7일, 8월 7일 정도에는 하고 8월 7, 8일 정도에 이제 거의 상하이, 그 항저우, 그다음에 난징 그 정도까지 영향을 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가지고 중국에 태풍 및 비가 그 후지엔 저기 허난 정저우에도 많은 사망자 발생했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뭐그 300명 이상의 또 사망자가 이제 그 노티스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뭐 30명이라 그랬다, 58명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지금 사망자가 계속해서 지금 아무래도 그 원래 이비 피해가 나면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전에 과거 얘기입니다. 태풍 났을 때 실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자 중에서요.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홍수에 의한 사고인데 또 이렇게 지금 중국에 태풍이 지금 오면서 그 많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발생이 지금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 기상청에서 8월 3일 10시에 발표했습니다. 태풍 경고를 발표했고요. 남중국해의 열대저압부의 중심이 현재 8월 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복건성 후젠성과 그 광둥성 교차점 남서쪽 약455km 정도 에서의 그 북위 21.2도, 그 다음에 동경 113.6도죠. 그리고 이제 중심 최대 풍속이 7급, 초당 15m이고, 그 다음에 990, 그 중심 최저 기압이 992헥토파스칼이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게 역시 그 24시간 이 열대 저압부 TD가 24시간 내에 태풍 루핏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동 방향은 그 후지엔성과 이 광둥성 남부 쪽을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후지엔성 광둥성 이쪽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 보시면은 이그 계속해가지고 움직이면서 대만까지 지금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대만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움직임이 결국에는 여기를 보시면은 이 대만까지 하얀다올 중에서 움직이면서 이 대만 여기 있죠? 이 대만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하얀다올 통해서 광둥성, 후지엔성 올라와서 대만 영향 주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그 뭐죠? 그 어디야? 상하이, 항저우, 난징 이쪽으로 또 치고 올라가는 건 7, 8일 날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 영향을 좀 준다라는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결국 비 얘기 나오죠. 3월 14일 죄송합니다. 8월 3일 14시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까지에 보면은 하이난다 역시 하이난다 치죠. 하이난도 북부, 광둥성 남부, 후지엔성 동부, 타이완섬의 중서부 쪽에 큰 비가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역시 광둥성에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광둥성이 중서부의 해안을 따라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140m. 역시 얼마 전에 어디죠? 광저우의 지하철이 침수했어요. 21호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광저우 쪽에 칠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은 역시 지금 이 하이난다우를 치고 있죠. 하이난다우를 비를 보시면은 지금 하이난다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난다오 북부죠. 하이난다오 북부를 통해서 광둥성 남부, 광둥성이죠. 광둥성에서 후지엔성 이쪽으로 대만도 지금 저기 보시면은 비가 내리죠. 여기 서부 쪽입니다. 대만 중서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광둥성 해안 쪽에 지금 비가 내리는데 아까 이걸 얘기했던 얘기는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어디죠? 저기, 광둥성 중서부 해안에서는 큰 비가 100에서 140mm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둥성에 계시는 분들은 폭우에 꼭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광둥성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지금, 아까 언제였죠? 8월 3일 오후,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에 비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3시입니다. 오늘 3시부터 내일 3시까지 1시간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그 광동성 특히 중서부 해안 광저우라든지 광동성 특히 광저우나 광동성에 계시는 분들 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보시는 하시는 분들은 교민분들은 지금 비가 100에서 140mm가 강하게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태풍이 결국에는 이제 우선은 중국을 보고 이후에 이제 그 재팬을 또 치겠죠. 우리가 지금 그 기상청, 미국이라든지 그 유럽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재팬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대한민국 쪽까지 갈지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대한민국까지는 안갈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재팬은 확실히 간다는 거고요. 재팬 도쿄 쪽그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태풍은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상황을 봐야 됩니다. 또 그때그때 시시각각 계속해서 속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